네, 반갑습니다. 포 메이커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한 해는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준비는 많이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은 준비한 만큼 실천이나 실행, 행동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년에 내가 1년 동안 올한해 동안 뭔가를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주려고 매일매일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뭔가를 했지만 또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내가 정말 정말 열심히 또 정말 그것에 변화를 주고 자기 공부와 자기 개발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했나 이렇게 뒤돌아보면 아쉬움이 남아요. 그냥 좀 안정 또한 안정을 찾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의 안정, 뭐 모든 것에 그 안정이라는 것이 그냥 어제와 비슷한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들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도 안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정말 생각을 깨우침의 생각들을 많이 가져서 정말 변하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같아요. 정말 남들처럼 그러니까 남들처럼이라는 말이 되게 싫고 좀 버리고 얘기하고 싶지 않는 부분들인데 뭐 남들처럼 노력하고 또 남들처럼 일하고 남들처럼 뭘 하고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크게 행복하거나 남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남지는 않고 뭐 올해 한 해는 정말 남들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나만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꿋꿋이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보자. 그리고 하지 않는 것들, 지금까지와는 새로운 것들을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계획하고 나만의 스타일의 뭔가를 찾아가 보자. 인생에 대해서. 그것이 행복이 아닌가. 그리고 또 나의 주변에 있는 뭐 가족, 많은 사람들도 함께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 그렇게 한번 계속 고민하고 살아가 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생각도 또 실천을 하려고 하는 것들. 남들처럼 남들이라는 게 참. 그러니까 남이라는 게 그냥 우리 사회 현상 그냥 뭐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많은 대중이라 그래야 되나? 대중이 움직이는 그런 시각으로 가다 보면은 정말 내 생각이 사라지는 것 같아.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가 거기에 파묻혀서 살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거기에 파묻혀서 살다 보면은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리고 나라는 게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사람이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왜 이거 뭔가 이게 나라는 존재에 대한 상실감이 큰것 같아. 그래서 매 순간 생각한 뭐 하루에 한 시간이든 잠깐만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바꾸려고. 왜냐하면 뭐 24시간 모든 시간이 나라는 존재가 움직이고 또 뭔가 이렇게 시간 속에서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정말 좀더 살아있는 생각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는 생각, 꿈꾸고 살아있고 고민하고 발전해가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려면은 변화를 줘야지. 지금까지와 다른 그렇게 해왔다면 그렇게 후회스럽고. 그렇게 고민스럽고, 그렇게 또 재미가 없고, 또 그렇다면은 좋은 쪽으로
가려고 두렵지만 시도하고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시간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짧지만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나만의 개성을 찾고 나만의 뭔가를 만들어가는 시간을 많이 갖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포메이커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